블랙 야크를 안 해줘. 아니, 이제 이 현장에 지지부랑 90%를 깔아가지고, 교육생들이 달달이 붙게 해줘야지. 오늘 다리 운동 삼아 네. 두손 다리 한번 건넙시다. 지붕이랑 해가지고 가야 돼. 아, 형, 다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기 현장에 단위단장 임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삼북공원에 조부장님이 박영석 부장인데요. 제가 여기 현장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신 데가 그 이게 해당되는 오픈이 되면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명칭 권양문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공사의 핵심은 성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문이 왕문이고요. 동쪽으로 보이는, 우측으로 보이는 것이 응사라고 해서 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문을 보시고, 응사로 이동했을 때 다시 이 방향으로 다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왕문 앞에서 좀 다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응사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앞으로 여기가 올해 이제 5월 17일부터 여기서 대백제전이 열립니다. 여기서 열릴 주 무대고요. 여기가 이제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꾸며질 예정이에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바닥에 배수 처리를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잔디를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지하에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어. 영화처럼 더 많이 하겠구만 드라마. 그럼요. 설마 안 했으려고. 모두 부여해서 이만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한다 그러면 현장 변경 꼭 올려도 문화재위원들이 무조건 콜 때렸겠지 뭐. 일단 문화재위원회 그 시민 회의록 보면 시민과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다 가게 할 텐데. 그때는 건축물이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소중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같아요. 아무래도 틀려요. 자주 묻는 질문이 같아요.
네, 여기는 그 아까 이미 설명한 바와 저희가 왕궁입니다. 백제 왕궁을 재현한 곳입니다. 여기 그 재현단지는 전체 면적이 약 100만 평 정도 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92년도에 그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그 지정이 돼가지고요. 92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는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7년까지는 학술조사 영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97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97년에는 여기가 원래 지역이 문화재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가 마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해서 전혀 문화재가 나오지는 않았고 이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이 터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복원 사업은 아니고 재현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이제 7개 기능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는 5개 기능촌으로 5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왕궁이 되겠고요. 저쪽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전통민속촌 부분이 있고요. 이 뒤에가 이제 군사통신촌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은 지금 거의 없어졌고 옆에가 그 능사, 절터가 있고 뒤에가 이 장제묘지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 나온 지금 뒤에 보이는 산이 하나 있죠. 산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백제 유적이 나왔습니다. 유적이 다른 게 아니고 묘입니다. 묘. 그 묘들 나온 거를 저쪽에다 옮겨서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 그 2001년부터는 이제 건축 공사가 돼가지고 2010년 올해 이제 6월 말에 공사는 완료를 시키고 2010년 9월 17일부터 이제 대백제전이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축 공사비만 약 1,500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왕궁은 이게 앞에 보이시는 것이 그 정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궁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명칭을 이 천정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줬고요. 동과 서의 동궁, 서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전체를 이렇게 다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재현한 것은 아니고 일부 공간만, 그러니까 왕이 사용했던 그 사무 공간 정도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능까지 다 넣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첫째 보증이 좀 부족하고요. 백제 건물들이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터는 이제 요즘 발굴이 되고 있지만은 그 남아 있는 건물들이 그 왕궁터도 확실히 밝혀진 게 아직 나와질 않았기 때문에 이 주 공간만 복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기능에 관계된 전통 민속촌이라든가 능사는 이 절타가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현을 시켰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천정전은 지상 2층에 바닥 면적이 약 102평 정도 되고요. 들어가면 통으로 터져 있는 통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백제식 화한계열 주심포 계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백제 건축물이 전혀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유구도 화한식으로 나온 철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 착안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 일본이나 중국에는 이런 항식 구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에 있는 그 항식 구조들을 다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거를 맞는 항식 구조로 재현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저희가 이제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문위원장이 장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장경호 선생님이야 7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건물을 또 이 목수들도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디 모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부해가면서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 건축공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공사를 해서 올해 이제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주로 이 왕궁이나 능사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요 건물만 해도 제가 2001년도 그 공사 단가로 약 5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싼 건물이 되겠고요. 안에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내부는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6월 달 정도에 오시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내부에는 이제 어자라든가 닭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왕의 대려복이라든가 평상복, 왕비의 옷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여도는 이 부여의 외리라는 데서 출토된 이 문양전이 되겠습니다. 요 문양은 발룡 문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문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 전돌로 만든 겁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현장이 약 400만 대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 목재 양이요. 그래서 전체를 이것도 육성 쓰나요? 한 70% 정도는 육성이고요. 30% 정도는 자그라프입니다. 북미산 자그라프. 그래서 이거 육성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울진에서 들어왔어요. 30%는 북미산 자그라프고요. 나머지는 북미산 육성입니다. 그럼 배경 목적은 자그라프로 보시면 됩니다. 요 기둥이 구주가 약 11m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들은 구매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그러니까 대경목들은 그 캐나다 다그라스 홍숭으로 예, 만들어가지고 수입해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1년에 시작할 때 북미산 육성을 안 쓴다고 흥도 많이 났습니다. 이거. 사정을 모르고 신문에도 많이 당했고요. 이 보시면은 이 독재식 건물의 특징이 이 이런 그 부재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이전 건물들은 이 이런 공간미를 굉장히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평면 형식보다는 그런 데는 작은 부재들이 많이 얽혀 있고요. 거기에 과거 구조를 그 하나의 멋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밖에 안 보여요. 예. 여기 이제 지붕에 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8m입니다. 작아보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유리가 아, 유리가 아니고요. 유리가 아니고, 원래는 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광충망 때문에, 충해 때문에 광충망 하는 겁니다. 하부에 지금 창문에도 저 달아놓은 것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달아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설계는 없었습니다. 천장은 그러면 저기 있고, 오픈 안 되는데. 저기 오픈 되어 있죠. 오물 반자를 해가지고 여기는 반자가 있습니다. 충남도 문화재청. 아, 저 발주는 예산은 거기서 나오고요. 발주는 충남도에서. 그때 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예, 충남도에서 여기다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동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거기가 그 중궁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대외적인 행사를 위해서 썼던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실제로 이제 왕이 그 근무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신하들이 근무했던 그 외전이 되겠고요. 동궁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항식 구조로 이렇게 그 이 가구가 짜져 있습니다.
지금 화계를 조성에 있습니다. 화계라면은 이제 그 저 계단식 계단식으로 만든 합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그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데는 전망대라고 해서 전망대에서 능사라고 해서 절입니다. 이 능사는 그 능란이 석이라고 해서 발굴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굴된 건 석은 아니고요. 좀 떨어져서 능란이 사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 능사터가 발굴이 돼서 거기서 백제 대금동 항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배치를 한 겁니다. 건물 동수라든가 건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발굴 자료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재현을 시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위에 건물들은 그 평면에 맞춰서 풍수라든가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고정을 받쳐 이렇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것이 우련장에서 이제 제일 높은 5층 목탑이 되겠는데요. 저 위에 그 상륙까지 해가지고 약 37m 정도 됩니다. 바닥은 16평이고요. 바닥이 좁다 보니까 아쉽게도 5층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1층만 공개가 되고요. 2층, 3층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 들었고요. 나무만 해도 약 25만 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무 덩어리입니다. 이런 건물, 5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그 이런 백제기의 해암식으로 이렇게 저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모형도 많이 만들고 해서 공부하면서 이것도 준 겁니다. 가운데 시간이 됐나요? 모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정리 할 거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힘든데 이게 29m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29m를 한꺼번에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세 개로 놓아서 이런 골고루 해서 맞춤을 해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륜부인데 이거는 이제 금박을 했습니다. 금으로 그 한 10겹 정도를 발라가지고요. 금값만, 금박값만 해도 1억 5천인가 그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진짜 금이에요? 금박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금이죠. 진짜 금.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물망이 쳐있던데. 네, 네. 네, 조류방지망이라고 해서 부시라고 합니다. 부시망이, 부시망인데 저거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교체할 겁니까?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대로요? 예. 잘못될 건데. 3층 이상만 지금 부시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 2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시망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하항 때문에 면이 잘 안 나옵니다. 원래 부시망이 저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동으로요. 동이죠. 지금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 구조만 눈으로 보이고 그러거든요. 안 보이게 해야 되죠. 그 단층이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바깥 단층이? 이게 어둡던데. 글쎄요. 어둡지 않는데. 이런 여기 단청도 그 이 백제 그 나온 요구 중에 그 무덤이라든가
아니면 그 출토된 유물에서 문양을 따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아, 색상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색상도 마찬가지. 그 친구들은